오늘은 신명기 17장입니다. 17장 14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왕의 제도가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왜 이 느닷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구할 것을 이 모세가 이야기하면은 하시면서 왕 제도에 대해서 이렇게 상세하게 설명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참 후에 왕을 요구합니다. 왕을 요구한 이유가 분명히 있어요. 사무엘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치리했죠. 뇌물도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잘 통치했지만은 사무엘 아들들은 그러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상 8장에 보시면은 사무엘이 늙음에 그 아들로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장자는 요엘이고 차자는 아비아라. 그 아들들은 아비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를 따라 뇌물을 취하고 판결을 굳게 하니라. 그렇게 하니까 사무엘에게 이르러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열방과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이 다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왕을 요구하는 것을 지도자가 잘못될 때 새로운 지도자를 요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상 8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가로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열방과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 우리의 사움을 사워야 할 것이니라. 여기 말씀하고 있잖아요. 열국과 같이 왕을 세우기를 원하면은 이렇게 세워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뇌물이라는 게 항상 문제예요. 출애굽기 23장 8절에도 보면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굳게 하느니라. 한국도 보면 전관예구라는 게 있죠. 뭐 대법원장을 했든지 뭐 부장판사를 지냈든지 뭐 부장검사를 지냈든지 검찰총장을 지냈든지 법무장관을 지냈든지 그들은 자들에게 이 사건을 맡기만 이긴다는 거 아니에요. 왜 그러겠어요? 다 이유가 있는 거죠. 여기에 뇌물은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굳게 한다는 거예요. 거짓말을 하게 만든다는 거죠. 엉터리로 판결하고 엉터리로 통치하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명기 16장 18절에서 20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각성에서 내 지파를 따라 재판장과 유사를 둘 것이요 그들은 공의와 공의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니라. 너는 재판을 굳게 하지 말라 그래요. 판단을 굳게 하지 말고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고 뇌물을 받지 말고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굳게 한다. 너는 마땅히 공의만 쫓으라. 그리하면 내가 살겠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을 얻으리라. 공평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공평무사. 공평하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뭐 가정에서든지 어디서든지 공평하지 않다 생각할 때에 자식들도 야 얘는 부당하다. 형인데만 잘하고 오빠인데만 잘하고 내인데는 부당하다. 그러면 이제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오빠인데도 상하고 언니인데도 상하고 부모님인데도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그리 뭐 혈연도 그런데 일반 사람들은 오죽하겠어요.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7절에도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는 이미 그를 버렸다. 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고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신다.
이새의 집에 와서 왕을 선택하려고 할 때에 엘리야 딱 지나갈 때 와 왕이다. 그 다음 지나 산막까지 왕이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인 거예요. 전도서에도 7장 7절에 보면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망케 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왕을 세우되 정말 공평한 사람을 지도자를 세워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많이 있죠.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왕을 세우되 어떤 사람을 세워야 되는가를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선민으로 세워라. 이방 사람을 세우지 말고 타국인을 세우지 말고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사신 우상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뜻에 의해 통치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 세워도 이방 여인과 결혼한 사람들은 항상 문제가 생겼어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아합이죠. 아합은 누구랑 결혼했냐면 시돈 사람 이세벨과 결혼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상을 가져온 대로 다 받아들인 거예요. 그 전에 솔로몬도 보면은 그렇게 훌륭했던 왕도 이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기 위해서 지혜를 구했던 솔로몬도 보면은 그 이방 여인들을 많이 드렸죠. 거기에 가져온 우상들을 다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그 지혜의 왕이 형편없이 타락해버린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도 이방 문화를 받아들여서는 안 돼요. 이방 문화를. 사신 우상을 섬겨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오늘날은 뭐 모든 종교가 구원이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지도자들도 있는데 그거는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도 왕을 세웠을 때에 이방 신상이 들어올까 봐 철저히 금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만 하라는 거예요. 우리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올바로 살아가야만이 저 천국 가는 날까지 흔들림 없이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언제 어떻게 잘못된 길을 갈지 모르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이 죄악이라는 것은 자기도 모르게 쓱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죄악을 내보낼 때는 힘듭니다. 힘들어. 회개해야 되고 가슴을 쳐야 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을 세울 때 이스라엘 백성들로 세우라, 선민으로 선택하라 그랬느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간단하잖아요. 우리도 절대 한번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고 구원 얻었으면은 절대로 우리 삶 가운데 흔들림 없이 살아가야 되리라 믿습니다. 그 다음 16절 17절에 보면은 왕된 자는 말을 많이 두지 말 것이고 말을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르시기를 너희 이후에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니라 하셨으며 아내를 많이 두어서 그 마음이 미혹하게 될까. 미혹하게 말 것이며 은금을 자기를 위하여 많이 사지 말 것이니라.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뇌물이라든지 재물은 사람을 타락케 하는 근본 원인 중에 하나죠. 꼭. 여기 말을 많이 둔다는 것은 왕이 이 권력을
자기가 권력을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군사력에서 경제력에서 사람이 많은 백성이 많은 그 국가에서 힘이 거기서 온다. 이니 인간적으로부터 힘이 온다 생각하면은 타락하는 거예요. 철저히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생각하면은 타락하지 않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온다라고 생각하면은 절대 잘못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첫째 잘못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도 살아갈 때만은 살아갈 때 우리 형편에 닿게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주신 것이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이요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사랑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내가 재물이 아무리 많아도 권력이 있어도 명예가 있어도 잘못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내 노력으로 내가 잘났으니까 잘 되면 내 탓이 되잖아요. 그러면 교만해지는 거예요. 군림하려고 하는 거예요. 밑에 사람들, 인간은 평등하다 그러지만은 이 여든 지위 계통이 있잖아요. 자기보다 좀 낮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무시하고 위에 사람들에게 파리처럼 살살 비고 요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생각하면은 교만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비굴하게 싹싹 빌 필요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기도하면 돼요. 그렇다고 뭐 어떤 단체 생활을 융화를 깨고 화합을 깨고 그러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은 또 잘 융화해 갑니다. 위에 사람과 아래 사람과 종적으로 횡적으로 잘 융화해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말을 많이 군사력으로 통치하려면은 타락하게 되는 거예요. 왜? 이방 그 말만사가 오겠습니까? 그 이방 신상도 들어오게 되고 우상도 들어오게 되고 그러는 거예요. 애굽으로 돌아가지 말라 그랬으니까. 우리나라가 기독교보다는 천주교가 훨씬 빨리 들어왔잖아요. 왜? 임진왜란 때 소수행장이 천주교인이었기 때문에 그 전쟁 통해도 복음이 전파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많이 가지려고 애굽으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 그 다음에 보면은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미혹될까 백연머리 송사라고 이런 말도 있잖아요. 아내가 이야기하면 남편은 듣게 돼 있어요. 그 사람 멀쩡하게 보이다가도 아내가 속삭입니다. 그 사람 여기 이렇고 이렇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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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쁘다 이러면은 이래 보면 나빠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 별론데 이래 생각했더라도 아내가 그 사람 좋은 면 장점 뭐 이런 게 이야기하면 또 좋아 보이는 거예요. 이 성경에 보면은 아내를 많이 둬서 타락한 사람이 솔로몬이에요. 솔로몬. 아합도 있고 여러 명의 왕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미 그것을 아시고 아내를 많이 두어서 그 마음이 미혹되게 말 것이라. 또 이 나라에서 온 아내는 이렇게 이야기할 것이고 이 나라에서 온 아내는 이렇게 이야기할 것이고 그러니까 얼마나 번뇌가 심하겠어요. 그래서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은금을 많이 두지 말라. 부자가 되지 말라는 건 절대 아닙니다. 재벌이 되지 말라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 은금의 노예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수전노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의 대표적인 그 위대한 왕이 다윗이잖아요. 다윗은 돈을 많이 뒀어요. 금 10만 달란트. 그 한 돈에 20만 원씩 계산하면은 900조가 된대요. 한국 돈으로. 그 지금은 금 20만 원 한 돈에 20만 원 넘잖아요. 1000조가 넘는다고 봐야 돼요.
은은 100만 달란트예요. 동, 철, 나무 다 준비했어요. 왜? 하나님을 위해서. 그러니까 다윗이 잘못되지 않은 거예요. 그 많은 돈으로 자기를 위해서 사용하려고 했으면은 군사를 훈련시켜서 세계 통일을 꿈꿨겠죠. 그 다윗은 그러지 않았어요. 또 솔로몬도 초기에 보면은 그것을 잘 사용했어요. 성전도 짓고 궁궐도 짓고 하나님께 일천 번제를 드리고 열왕기상 3장 이하에 보면은 하나님이 구하 일천 번제를 드리고 난 뒤에 말씀하잖아요. 내가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백성의 수요가 많으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지혜롭게 다스릴 지혜를 달라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래요? 네가 구하지 않는 것까지도 주시겠다라고. 부도 장수도 원수 멸하는 것도 구하지 않았으니까 그 지혜를 구했으니까 구하지 않는 것까지 다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맥락에서 보면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다윗은 또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았잖아요. 골리앗 전투 때 믿음. 우린 두 가지를 가지고 살아가면은 이 세상 참 성도로서 올바로 살아가지 않을까. 하나님을 믿는 절대 믿음. 이 지혜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면은 정말 다윗처럼 지혜롭게, 솔로몬처럼 지혜롭게 흔들림 없이 살 수 있는데 솔로몬은 또 마지막에 또 도로 회심을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는 말을 많이 두지 말고 아내를 많이 두지 말고 은금을 많이 샀지 말라. 미혹될까? 우리가 이 땅에서 물질에 너무 치심하면, 명예에 너무 치심하면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굳게 잡고 살아갈 때에 흔들림 없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요, 율법서를 읽고 여호와를 경외하라. 18절 19절에 보면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율법서를 등사해서 그것을 읽고 흔들림 없이 살아라는 거예요. 율법서가 요구하는 하나님 말씀에 요구하는 대로 왕은 통치를 하라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방법과 내 수단과 내 명예와 내 권력 유지를 위해서가 아니고 세상에요. 권력 유지를 위해서 통치한 통치자들은 다 망했어요. 그런데 인류 역사가 증명하는 거예요. 19절에 보면 평생에 자기 옆에 두었고 읽어서 그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서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니라. 율법서를 복사해가 와서 옆에 두고 번민되고 고민되고 이걸 어떻게 통치해야 될 건가, 이 백성을 어떻게 해야 될 건가 할 때 그것을 읽고 거기에서 지혜를 얻고 지식을 얻고 통치 방법을 얻고 하나님께 구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통치하라는 거예요. 우리도 이 땅에 신앙생활하면서 또 사회생활하면서 어려울 때 있잖아요. 힘든 게 부딪히고 올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펴세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펴면 거기에 어떻게 해야 된다는 방법이 나옵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사람이 잘못되지 않습니다. 그 인생이 잘못된 인생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고 여기에서 주시는 말씀의 지혜대로 살아가고 우리가 무릎 꿇고 기도하며 그 기도의 응답대로 살아가면은 잘못된 인생이 한 명도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도 위대한 왕들이 있잖아요. 그들은 다 말씀을 의지하면서 살아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결론적으로 보면요. 20절에 보면은 그래하여 그 마음이 그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그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다. 왕위에 있는 날이 길게 된다는 거예요. 길게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초대 왕이 누굽니까? 사울이잖아요. 사울은 왕위에 자기 당대에서 끝났어요. 왜 그럴까요? 이 하나님 말씀대로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요. 신명기 17장만 열심히 읽어봤으면 사울왕도 그러지 않을 텐데 자기 방식대로 자기 방법대로 본인 생각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요구했든 상관하지 않고 자기 방법대로 통치해 간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사무엘상 10에 보면 잘 나타나 있잖아요. 사무엘상 13장에 블레셋 전투에서 이 블레셋 사람들은 전투에 내려오고 이스라엘 백성은 겁이 나서 흩어지려고 하고 사무엘은 기한 내 7일 동안 오지 않으니까 야 가져라 제사 지내게 제사를 지내고 나니까 사무엘이 뜩 나타납니다. 참 어떻게 이 되겠어요? 그때는 하나님이 왜 그랬을까? 사무엘이 7일 동안 늦게 오게 했을까? 다 사울의 믿음을 보는 거예요. 블레셋을 보지 않고 이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지 않고 오직 창조주 하나님 나를 왕으로 세우신 절대 하나님을 믿고 얼마나 의지하느냐 인내하느냐 그것을 보신 거예요. 거기 안 됐죠. 아니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사무엘에게 화를 내고 벌을 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권력의 근원이 왕의 근원이 어디서 왔는가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 생활하면서 예수 잘 믿고 열심히 노력해서 부가 창출되었을 때 내게 권력과 명예가 주어졌을 때 그 원 근원이 어디냐? 하나님께로 왔으면은 내 인간적인 방법대로 인간적인 수단대로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철저히 믿고 그 어려움을 극복할 때 그 어려움이 변하여 그걸 전화위복이라고 그러죠. 변하여 놀라운 축복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사를 지내고 나니까 딱 나타나서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왕이 행한 것이 무엇이뇨?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하지 말아야 될 짓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시냐? 사무엘이 사울에게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 왕에게 명한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왕의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실 거니와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백성의 지도자를 삼을 것이다. 다윗을 세웠잖아요. 사무엘상 15장에 또 한 번 사울이 혼이 납니다. 이것이 결정적이죠. 아말렉 전투에서 하나님은 분명히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메시지를 전합니다. 출애굽기 17장 7절에서 18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인류 구원을 완성하기 위한 그 과정에서 출애굽했을 때에 광야에서 첫 번째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전멸시키려고 전투를 벌이잖아요. 하나님은 그것을 잊지 않았다 그래요. 그래서 아말렉 전투에서 진멸하라 그럽니다. 다 하나님이 내가 그것을 기억한다 15장 3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좋은 것은 다 살려둡니다. 사울과 백성이 아갑과 그 양과 소와 가장 좋은 것
또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낮은 것을 진멸했다. 하나님은 다 진멸하라 그랬어요. 남녀노소 뭐 짐승의 색 뭐 이유 불문하고 다 없애라 그랬어요. 그건 출애굽기 17장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살려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또 이야기 말씀합니다. 사무엘이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면은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 목소리를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느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제사 드리는 것보다 순종하는 것이 낫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으니까 이 완고하다 그랬어요. 사울의 마음이. 그래서 하나님이 영원히 버려버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완고한 사람으로 살아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에 순종하면서 주시겠다라고 약속한 그 모든 은혜와 복을 우리와 우리 후손들에게도 풍성히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솔로몬이 이 말씀을 지키지 않았을 때 솔로몬 다음 때에 가서 나라가 갈라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첫사랑을 잊어버리지 말고 우리의 은금을 의지하지 말고 내 명예와 권력을 의지하지 말고 이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서 이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자자손손 대대 이르기까지 이 말씀에 약속한 모든 은혜와 복을 풍성히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 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리며 이 말씀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